이제 출발하는 땡전이 땡윤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이제 YTN 사용화 시도가 지금 거의 9회 말까지 왔습니다. 이제 배로 치면 침몰 직전이었죠. 이렇게 민영화를 하라는 것은 솔직히 죽으라는 얘기나 다름없거든요. 거의 너무도 무도하고 끊임없이 MBC 민영화를 압박하기 때문에 일단은 MBC를 최대한 줄여놓고 감사원이 열고 검찰이 받고 그렇죠. 소송으로 이제 괴롭히는 거의 탈탈 털기식의 그러니까 돈줄을 끊는 방 기존의 경영 체제에 이제 다 흠집을 내는 그런 방식.